제로키니 허음 운영 트레이너입니다. 맨몸 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1년 이상 운동을 하신 중급자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상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 손목과 어깨를 잘 풀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스파이더 푸시업입니다. 스파이더맨이 벽을 타는 느낌으로 한쪽 무릎을 당기며 푸시업을 하는 동작인데요. 한쪽 다리를 들며 깨진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닥을 짚고 있는 손목부터 어깨까지 근육들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도가 높아지는 밸런스 운동인 셈이죠. 발 보폭이 넓을수록 발을 들었을 때 균형이 크게 깨지니 이렇게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무릎을 당기는 동작이 골반의 균형까지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무릎을 높게 당겨주시면 더욱 강도가 높아집니다. 푸시업입니다. 힌두 푸시업은 상체 관절의 유연성과 상체 근육의 전반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특히 이 동작은 바닥을 짚고 있는 손바닥에서의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바닥 감각을 높이는데도 좋은 중급자 운동입니다. 먼저 엉덩이를 높게 들어 다운독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상체를 낮추며 내려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계속 높게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로 바닥을 밀며 몸을 앞으로 움직여 주세요. 이 동작에서 팔꿈치를 펴면 자연스럽게 업독 자세가 됩니다. 이 동작을 수월하게 하신 분들은 대강키 하듯이 반복해 주시고요. 버거우셨던 분들은 이 동작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할 땐 양 발로 바닥을 미는 힘이 있어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가동 범위가 큰 동작인 만큼 모든 구간에서 손바닥,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엔 천천히 연습해 주시고 불안정한 구간에서 안정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어깨 근육의 근력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고급자 맨몸 운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시작 자세부터 중요한데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코어, 특히 하복부 힘으로 허리를 들어올리면 발과 손바닥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세를 파이크 자세라고 하는데 파이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을 굽혔다 펴면서 상체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됩니다. 이때 어깨 관절에서 내외전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내외전이 발생하면 팔꿈치가 벌어지고 손바닥에도 체중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손목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체중이 손가락 끝까지 실릴 정도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듯이 내려가 주셔야 합니다. 안정성을 높이고 코어 밸런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발씩 접으면서 엘보 플랭크 자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한 발씩 접으며 균형이 깨져 몸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 해주셔야 밸런스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팁으로는 보폭이 넓을수록 쉬워집니다. 사실 이 동작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그럴 땐 양손을 동시에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좌우 몸이 기울어지진 않지만 어깨 관절의 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안정성을 만들어야 하는 점과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지면과 팔이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동작도 앞에 파이크 푸시업처럼 움직임 간의 어깨 관절에서 내외전이 발생하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동작인데요. 할로우락은 상체 전
전면 근육 사슬들과 하체 후면 근육 사슬까지 모두 동원시켜 돌처럼 단단히 고정시키는 동작입니다. 크로스핏 필라테스에서도 이 할로우락의 응용 동작이 참 많더라고요. 먼저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모아 내전근부터 둥근, 하복부까지 연결되는 코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줍니다. 하복부부터 이어지는 복사근과 전거근에 힘을 주며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끝을 포인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무릎을 펴시면 자연스럽게 하체도 바닥에서 뜨게 될 거예요. 이 상태로 20초 정도 버텨줍니다.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 팔을 코어로부터 멀어지게 뻗어주시거나 덤벨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경추는 정렬을 만들어 목 주변 근육들이 과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리를 의식적으로 높게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1kg도 굉장히 무거우니 주의하세요. 이젠 의자를 사용한 운동을 해볼 건데요. 클라인 푸시업은 다리를 바닥이 아닌 높은 곳에 위치시켜 상체로 실리는 저항이 커지게 되는 동작입니다. 바닥에서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의사항으로는 일반 푸시업보다 하체 높이가 높아진 만큼 복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요추가 신전되게 됩니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중립을 유지하며 진행해주세요. 푸시업할 땐 손바닥과 손가락에 힘이 잘 실려야 하시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벤치 딥스입니다. 집에 의자를 이용하셔야 하고요. 팔을 몸 뒤쪽으로 나오는 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동작입니다. 선행 동작으로 리버스 플랭크를 추천드려요. 벤치 딥스는 L식 동작이나 윈드밀 같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물론 삼두 근육을 강화하거나 팔뚝살 제거에도 좋고요. 우선 두 손의 간격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의자를 짚어주세요. 어깨는 아래로 내린 상태로 하고 다리는 앞으로 뻗어주실수록 개입을 줄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손목의 기울기가 커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느끼며 팔꿈치를 굽혀주세요. 꼭 바닥과 팔꿈치가 계속 수직을 이루도록 주의해주세요. 동작이 적응이 안 되셨다면 발을 살짝 몸쪽으로 당겨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의자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의자 두 개를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두고 손바닥으로 의자를 수직 방향으로 밀며 어깨를 후이나강 시켜주세요. 척추는 중립을 유지하며 다리는 쭉 펴서 일자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진행해보세요. L식 동작은 상체의 팔, 어깨, 코어뿐만 아니라 하복부에 연결된 대퇴직근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행한 운동들이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알려드린 동작들은 10회에서 15회를 반복하거나 버티는 동작은 20초에서 30초를 버티며 6세트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움직임의 차이가 큰 난이도 변화를 만들기도 하니 너무 어렵다 싶다 모르겠다 하시는 동작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동작도 수월해지실 때쯤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동작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